2019 오버워치 코리아 컵 12월의 예선전 바야바와 WGS 아카데미 1세트 오아시스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양쪽 조합은 일단은 동일하게 준비된 걸로 보이죠. 뭐 차이점이 있다면 초반 단계 시메트라를 기용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WGS 아카데미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바야바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자, 본격적인 첫 번째 세트 1라운드. 자, 리퍼까지 완벽하게 양팀의 조합은 똑같습니다. 자, 안쪽 자리는 WGS 아카데미 일단 먼저 잡아놨는데 오! 오! 이번에 바야바 쪽에서 포커싱이 정말 정확했었죠. 뒤쪽에서 신원 끌어주고 앞쪽에서 두피스트가 덮쳐 줬습니다. 자, 그 두피스트를 필두로 상대 리퍼를 먼저 끊어내면서 바야바 쪽에서 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암살자가 섞였어요. 아직까지 너무 비등비등한 상태. 네. 차이가 있다면 둠피스트와 리퍼의 유무차인데 결국에는 리퍼가 없게 되면은 앞라인 반벽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그림들이 있어서 살짝은 불안해 보입니다. 자, 바야바가 첫 번째 거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 이번에 WGS 아카데미 쪽에서 진강타 라이징 어퍼 연계가 잘 들어갔었죠. 난전 속에서 파멸의 이겨 커버를 피해줬고요. 스피스트 싸움에서 암살자가 김한경을 잡아내면서 그 충격폭에 떨어지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런 난전 속에서도 바야바가 거점을 가지고 있었고 지켜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WGS 아카데미 쪽에서는 비트를 썼어요. 소리방벽 쓰면서 죽었기 때문에 바야바 쪽에서 더욱더 다음 한타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WGS 아카데미의 시그마도 중력공개 오려면 아직 멀었고요. 왔을 때는 소리방벽으로 카운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바야바입니다. 이번 한타 때 많은 걸 퍼부었던 상황이었는데 살짝은 조금 아쉽겠죠. 자, 암살자가 다시 한번 잘리면서 자, WGS 아카데미가 한번 힘을 내보나요? 자, 바깥쪽에서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거는 WGS 아카데미. 거점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소모됩니다. 네. 오랫동안 버텨주고요. 이 사이에 들어가서 좀 밟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암살자가 오늘 닉값 제대로 하는데요, 암살자.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어주는 건 되게 좋죠. 그쵸. 뭐 60퍼, 63퍼 때 끝날 거 69%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바야바이의 공격입니다. 여기서 증폭기 설치하고 앞으로 밀고 들어갈지. 증폭기 서로 중력폭에 위치 좋습니다. 떨어지면서 데미지 우겨 넣습니다. 이번에는 베이 선수가 중력폭에 이후에 3명의 무채드 동안에 스프레이 세미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딜량으로 일단 밀어내는 모습이고요. 자, 양팀 모두 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 WGS 아카데미가 한타에서 승리를 하면서 자, 앞쪽까지 방어선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단 암살자 선수가 약간은 튕긴 걸로 보이고 있죠. 네. 급하게 일단은 PP 요청으로 경기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아, 네. 이 12월에 이 코리아컵 예선의 경우에는 이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 개인의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해결이 되는 대로 곧바로 다시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좀 튕긴 것 같아요. 네, 뭐 인터넷 문제라든지 뭐 마우스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알려면 선수에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전화 받을 시간에 빠르게 준비해야죠. 암살자 네. 선수가 갑자기 또 나가버려서 사라져서 닉값을 제대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거점 단계 싸움에 서 바야바가 먼저 선거점을 먹고 게이지를 68% 가량 채웠는데 네. WGS 아카데미가 이후에 한타를 연달아 두 번 승리하면서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야바 쪽에서의 거점 게이지 상태가 퍼센트 상태가 높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을 거고요. 더구나 이번 턴에는 WGS 아카데미의 소리 방법이 돌아오는 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좀 지속적인 싸움 그리고 거점을 오랫동안 비비면서 최악의 경우 퍼센테이지를 맞출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8강의 첫 번째 경기부터 양팀 굉장히 비등한 정말 라이벌에 좀 비견되는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양팀 간에 뭐 아직까지 큰 격차는 없는 상태고요. 첫 쟁탈에서 1라운드다 보니까 서로 약간 탐색전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뭐 양쪽 다 경험들이
엄청 많은 팀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난전 속에서의 집중력 차이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또 둠피스트가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는 이 경기들이기 때문에 김한겸 선수와 암살자 선수의 둠피스트 싸움도 네. 계속해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아마 이 둠피스트는 다음 패치도 활기를 칠 거예요. 네. 에, 지금 제라탄 게 사실 방벽 너프 버전의 그렇죠. PTR 서버가 언제 넘어오냐, 뭐 다음 주에 넘어오냐, 뭐 다다음 주에 넘어오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음 주 패치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금 패치가 되고 나서에서 둠피스트의 존재 과연 나올 것이냐? 무조건 나오죠.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코리아컵을 보면서 또 오픈 디비전도 가끔 보니까 또 보면서 둠피스트를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저도 그쵸.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어, 아니에요. 저희 네. 주먹들은 무거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선수들의 주먹들은 가벼운데요. 저희 주먹들은 약간 글러브가 아닌 뭐 약간 무게추를 하나 달고 있는 듯한 느낌. 네. 뭐 분명히 여기서 멀리 날아갔는데 내가 하면 항상 벽을 때리고 있는 그런 둠피스트이기 때문에 벽만 때리면 다행인데 그쵸. 낙사를 당하고 계속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거는 알까긴 되게 잘했거든요. 본인 문제. 옛날에 알까긴 되게 잘했는데 그거 네. 못하더라고요. 알까기랑 둠피스트랑은 좀 아,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어, 치고 가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 선수들의 둠피스트 싸움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데 또 후반 한타로 들어가면 리퍼들의 죽음의 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죽음의 꽃. 뿐만이 아니고 기존 중외고 모기 전 단계에 있어서 그림자 밝기를 통해서 본대가 시선을 돌렸을 때 얼마나 뒤쪽 라인의 공간 침투력이 뛰어나느냐 이 리퍼의 움직임 하나 때문에 팀 게임의 흐름이 완전 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의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춘 팀들이 이제는 좀 있으니까 이 팀들의 궁극기 연계라던가 네. 뭐 상대방 궁극기 콜에 이은 뭐 아군 궁극기 카운터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소리방벽을 뭐 카운터 치는 뭐 시그마 중력 붕괴 소리방벽 카운터 치는 모습들도 뭐 네.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일단은 궁극기 게이지나 뭐 관리 적들의 궁극 상대편의 궁극기의 게이지 여부들도 이제는 카운팅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아마추어 단계의 팀들이어서 네. 완벽하게 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난전 속에서 실제 WGS 아마카데미가 본인들이 패배하는 싸움에서 실수로 궁극기를 누르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해나가고 피드백을 거친다면 충분히 강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고 우승권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암살자 네. 선수의 컴퓨터가 완전히 암살을 당해서 네. 켜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열심히 키곤 있는데 자꾸 이제 재부팅이 되나 봐요. 본인의 컴퓨터를 암살을 해서 그러니까요. 암살 선수가 둠피스트를 했잖아요. 네. 네. 라이징 어퍼커가 지진강타를 하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가다 찍었나 봐요. 컴퓨터를 발로 찬 게 아니까 네. 간혹가다 있거든요. 흥분해서 본인들 컴퓨터 차는 사람들. 아니, 진짜 네.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정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가 어제 찼어요. 어제 밤에 오버워치를 하다가 네. 네. 둠피스트한테 당해서 힐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 그럼, 네. 아, 정말 그러면 요즘 힐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둠피스트가 물러와가지고 승질나가지고 이제 책상을 네. 때리지 못하고 울리니까 발길질을 이제 동동 구르다 가 컴퓨터를 차가지고 네, 컴퓨터 옆에가 찌그러졌는데 빈본 해설이 약간 힐러를 하는 힐러 캐릭터들이 약간 우밀조밀하고 그쵸. 날렵하고 귀엽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네. 굉장히 안에 작은 소녀가 있군요. 감성이 소녀 감성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겉은 약간 강해 보이고 약간 느낌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감성만큼은 소녀 감성.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이 네. 라인 알아차하고 얼마 전에 네. 또 이제 요즘 핫한 영화가 또 있잖아요. 겨울왕국 2가 인기 많잖아요. 보고 왔는데 네. 울었어요. 결혼한 거 스포라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안나와 엘사의 관계도에 있어서 너무 슬픈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얼마나 슬플까. 저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이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울고 있는데 네. 제 앞에 이제 아이들 세 명과 어머니께서 보고 있는데 네. 정말 깔깔대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울지만 네. 그런 장면들이 그 정도로 소녀 감성입니다. 제가 원래 네. 이제 어린이를 위한 것에 어른이 오히려 좀 감동하는 게 그렇죠. 뭐 좋아요. 나쁜 건 아니니까요. 좀 그만큼 풍부한 이제 감성이 넘친다는 얘기니까요. 창피하긴 했어요, 근데. 네. 눈물이 이제 콸콸 흘린 건 아니고요. 네. 찔끔찔끔 정도. 감수성이 네. 좋으시네요. 그럼요. 감수성이 네. 좀 뛰어나다 보니까.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이니까 또 힐러를 잘하시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이 암살자 선수의 컴퓨터가 또 이제 재부팅 돼서 바로 들어오는 대로 경기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대한 빠르게 와야지만 네. 저희 중계진도 덜 힘들고요. 기다리는 그럼요. 시청자분도 덜 힘들 거예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게 지금 네.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언제 들어오냐. 이 정도면 경기 흐름 다 끊겼어요. 네, 웜업 다 됐는데 네.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네.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 경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를 아예 바꾸는 그런 그쵸. 작업들을 했었는데 선수 개인이 컴퓨터를 집에 두 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두 대가 있긴 한데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두 대가 있긴 한데 저도 두 대는 네. 있는데
어, 바꾸진 않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보통의 사람들은 두 대가 없죠. 보통 한 대로 게임하니까. 그렇죠. 가능하다면 지금 PC방으로 뛰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건데 PC방의 거리가 얼마나 멀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열심히 컴퓨터를 켜고 제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이 대회를 할 때만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렇죠. 항상 네. 게임 평소 혼자 할 때는 정말 잘 되다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암사 선수가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 과부하 걸려서. 어, 네. CPU 갑자기 온도가 빡 올라서. CPU랑 그래픽카드가 열일 못 버티고 네, 뻗어버리는 거죠. 겨울에. 네, 그렇죠. 겨울이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 난방을 난방이 따뜻하게 난방을 저는 25도로 틀어놓거든요. 네. 네. 추운 거실에서 부잣집이군요. 어, 그렇습니다. 아니요 방이 좁아가지고 금방 틀어져요. 얼룸이에요. 아 효율이 좋네요. 네, 효율이 좋아요. 가성비가 네.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잠깐 틀어도 훅 떨어지는 딱 10분 틀면요 더워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보일러 틀고 창문 열기.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틀고 이불 덮기. 아 전기장판 딱 틀고 에어컨 딱 튼 다음에 귤 까먹으면 그렇게 그쵸. 좋은 게 없어요. 정말 혼종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것들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전히 암살자 선수가 제접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채팅창에서는 암살자 닉네임이 잘못했다. 닉네임이 암살자라서 자신이 암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그쵸. 좀 올라옵니다. 아니면 둠피스털에서 컴퓨터가 부셔진 것 같다. 그렇다면 둠피를 이제... 한 업적이다. 네. 업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하라고 만든 캐릭터인데 어떡합니까? 아, 그럼요. 네. 네. 네, 약간 좀 힐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둠피스트를 안 하는 입장인 저희 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좀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말하면은 안 한다기보다는 네. 저희 둘은 못 하는 거죠. 이게 직업 해설자다 보니까 정확히 팩트를 짚고 나가는데 저희 둘은 둠피를 다룰 실력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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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점수대가 엄청 낮진 않지만 그래도 둠피보다 다른 게 좀 더 편한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어릴 때는 둠피 정말 그런 거 있으면 꼭 하고 했었는데 그쵸. 나이를 먹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나이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동체 진짜로, 시력이 네. 네, 동체 시력이 힘들어서 믿기 어렵게 좀 저희 둘이 동갑이어서요. 아, 그러니까 네. 27, 내년에 27, 28인데 28. 93년생 닭띠 몇 월생이신가요? 1월생입니다. 어, 저보다 형님이세요. 3월 2일생인데 아, 저보다 형님 빠른이시네요. 아, 이제는 네. 빠른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네. 사회 나가면 다 똑같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나이 안 물어보면 대부분 제가 형이에요. 아,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선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한 뭐 계속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들어오는 그럼요, 데 있어서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여러분들 아시죠? 선수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얼마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희들도 식은땀이 나고 이 경기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도 약간 좀 지칠 수 있는데 조금 다행인 게 오늘 한파여서 네. 식은땀은 안 나요. 아, 제가 땀이 정말 많은데 원래 이렇게 오래 끌면 이제 인중에 땀이 맺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오늘 내일은요. 내일이 정말 춥대요. 내일이 오늘보다 영하 한 7, 8도가 더 내려가고 영하 10도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이. 서울 아니신 분들 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안전한 오버워치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신가요? 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규정상 10분 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이제 진행하게 네. 그런 룰이라서 5-6으로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나요? 네. 자, 이렇게 바야바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인원수 부족한 상태라도 좀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야겠죠. 네. 자, WGS 아카데미가 수적인 이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한타의 승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인원수 차이로 사실 네. 앞에서 쪼이기 들어가서 나오는 인원들 하나씩만 집어내면 되거든요. 어쨌든 한 명이 자유롭다라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리커가 뒤도 볼 수 있고요. 오! 그래도! 이걸! 방벽직도 똑똑한 것 같죠? 약간 느낌이 WGS 아카데미가 두 번 방벽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오, 네. 여기서 바야바가 5-6 한타를 승리하면서 거점을 뺏어왔습니다. 중력 붕괴 이후에 과감한 죽음의 꽃 그리고 융합까지 퍼부어주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꼼짝만 연계되나요? 뒤쪽에서 어우 납작하게 루시우가 자 루시우 먼저 연계됐습니다. 힘들죠. 네 이렇게 되면 루시우가 잡히게 되면 앞쪽에 있는 오리사는 도망갈 수 있는 인원 안 나오고요. 각 자체가 네. 자 부근까지 마지막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거점 가져옵니다. WGS 다행히도 99%까지 만들었어요. 바야바가 네 바야바는 딱 한 번에 기적만 일으키면 되는데 그러게 궁극기 좀 부족하죠. 네. 네, 청원지 궁극 깔아놓고 중앙. 아, WGS는 이번 싸움만 이기면 되거든요. 중앙할 거 돌아보는데. 강력하죠. 현 메타에서 초픽사기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봉고 흉화. 네. 그 다음에 죽음의 꽃까지 확실하게 넣어주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추가 시간 그대로 마무리. WGS 아카데미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바야바 입장에서는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암살자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쵸. 최대한 좀 버티는 한 번이라도 일단은 거점을 밟고 나서 좀 네. 가져오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수적인 불리함을 이겨내고 가져올 수 있을지. 일단은 아까 전 상황 같은 경우는 궁극기의 우세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양 팀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두 번째 라운드네. 어 그래서 바야바 쪽에서는 보노 선수가 딜러로 가고요. 레킹볼 그리고 파르시 조합. 자 어찌됐든 인원수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레킹볼 최대한 난전을 펼쳐주고 네. 그 사이 한 번씩 흐름 끊어주면은 딜러진들이 하나씩 풀어나가겠다. 근데 사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거점을 네. 오래 못 밟는다는 얘기는 오리사와 시그마가 버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거점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지상군의 인원수가 부족하고 바로 정리되는 그림, 레킹볼이 아, 둘, 둘, 셋, 둘 교환은 되는데 네. 애초에 바야바 쪽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WGS 아카데미가 계속 기분 좋게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를 끝까지 올라가면서 스플릿 데미지까지 주면서 같이 잡혔습니다. 네. 자, WGS 아카데미가 첫 번째 쟁탈에 성공을 했고요. 일단은 베이 선수 앞쪽을 살짝 당겨놓죠. 계속 앞으로 당길 수밖에 없어요. 더블스 아카데미는 네. 네. 인원수가 부족한 걸 이용을 해서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뒤쪽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와중에 파라는 계속해서 마킹 해주고 있고요. 투투 방벽 정리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이게 인원수 차이 때문에 오리사 입장에서는 정말 편할 거거든요. 네. 내 방벽이 깨지지가 않는다. 아키 선수가 위쪽에서 어떻게든 좀 두드려보고는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지금 WGS가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압도적인 개인 피지컬 차가 아닌 이상은 사실 5대6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어요. 네. 자 더군다나 이 다음 턴에는요 버티게 되면은 EMP가 금방 돌아옵니다. 70%고요. 네. 이번 턴 융화 또한 있습니다. 융화가 있어서 파르시가 좀 편하게 날진 못할 거거든요. 포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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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각! 아, 그마저도 살아갔어요, 손브라가. 결국에는 마지막 한 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을 모두 정리하는 WGS입니다. 아, 그 와중에 네. 팔로미 선수는 중화로 지뢰밭 정리해주면 청소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자키 선수 팔아 내리고 리퍼로 최대한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앞라인까지 뺏겨와버리면은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써부터 진영이 공개가 되고 아 지금 끔찍한 장면 봤어요. 방창 우어물이었죠. 잘 오겠습니다. 어느새 90분대 지금 이 와중에 거점을 한 명 밟고 있거든요. 네 똑똑해요. 넘어갔어요. 자 레킹볼로 가져오는 왔는데 아 한 번 심정 지운 거 살리긴 했는데 레킹볼만 잡으면 그대로 경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의로가 생겼죠. 거의 이 정도면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의 끝나기 직전 한 명씩 넘어오긴 하는데 억장만 아 억장 무너지죠. 루시우 추가 시간에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WGS 아카데미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바야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네. 뭐 초반 단계에서 분위기는 바야바가 조금 가져오는 흐름이었고 네. 이후에 상황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암살자 선수의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참가를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WGS 아카데미에게 기회가 왔죠. 이 상태로 첫 세트 가져갔으면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첫 번째 세트 오아시스의 승자는 WGS 아카데미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도 또 곧이어서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암살자 선수가 이 두 번째 세트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면 좀 두 번째 세트마저도 허무하게 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상황이 상황이지라 어쨌든 주어진 시간은 대기를 했었고 PP가 들어간 상태였고 규정상으로 10분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아마 양팀 간에 이미 고지가 된 상황일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쵸. 어떻게든 뭐 컴퓨터
컴퓨터를 다시 바꿔주고 교체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온라인으로 개인의 이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 퀵으로 컴퓨터를 배송해드려도 늦거든요. 네. 네, 그래서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규정상 네.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경기를 속행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의 전장은 눈반인데 사실 뭐 어떤 전장에서 하든지 5대6은 좀 힘들죠. 그렇죠. 더군다나 눈반이 점령호의 복합맵에서는 더욱더 힘든 네. 호위맵에서 더 힘든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붙잡고 합류하기 전까지는 만들어 봐야겠죠. 암살자 선수가 어디 PC방이라도 좀 갈 지금 시간을... 뛰어가지 않을까요? 이미 네. 뛰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굉장히 훌륭한 전략 전술을 사용해서 바야바 팀이 로스터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래서 후보 선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코리아컵에서도 그렇죠. 드디어 후보 선수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바야바 선수 쪽에 선수 교체를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솔직히 좀 마음을 졸였었는데 잘 됐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략 자체나 전력 자체가 조금은 수정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기존에 바야바가 선발 라인업에 나왔던 팀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해왔던 거나 이런 전략 전술 카드들 그리고 영웅의 폭들도 좀 변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어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봐야 되고요. WC 아카데미는 일단은 본인들의 턴을 넘어왔어요. 흐름 자체가 왔기 때문에 쟁탈 가져간 팀들이 대부분 내리 가져간 경우들이 그렇죠. 많았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후 눈바니 맵도 아직까지는 기세상으로는 WCS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야바 입장에선 이 두 번째 세트를 절치부심해서 네. 반드시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플레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바야바의 암살자 선수가 둠피스트로 초반에 첫 번째 킬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연속해서 보여준 상황에서 아웃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들어오는 선수가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깨 부담감이 조금 있죠. 네.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을 시간도 있고요. 뭐 선수가 어떻게 손을 풀었는지도 확인해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 들어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의 전장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눈바니에서 진행됩니다. 자, 눈바니 맵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인데 이 두 팀 간의 격돌 어떤 조합으로 들고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더군다나 후보 선수 들어온, 교체 선수 들어온 선수가 어떤 영웅폼을 가져올지도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네. 네, 바야바 쪽의 교체 선수가 마지막 주인공으로서 이 바야바를 살려낼 수 있을지 WGS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지 양팀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19 오버워치 코리아 컵 12월의 일정 첫 번째 예선전 8강 경기입니다. 바야바와 WGS 아카데미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게 또 애매한 게 지금 힐러 포지션의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즉슨 기존에 탱커를 다루고 있던 선수가 딜러로 그러니까 네. 원래 주 포지션이 아닌 한 칸씩 밀려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WGS 아카데미를 붙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합 옴닉 사태 주범 네, 바스티온이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바야바는 풀다이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윈디의 트레이서, 두피스트까지. 이 다이브 조합을 했다는 얘기는 제일 좀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네. 팀적인 합의나 준비된 게 없어서 포커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걸 수도 들어가다가. 있거든요. 네, 이게 포커싱 같은 경우 기본적인 브리핑만 되면은 되기 때문에 다른 전략들이 없기 때문에 저 다이브 조합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어가는 게 이 다이브 조합의 가장 그 큰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들어가다가 바스티온에게 썰려요. 네, 저 조합은 사실 들어가다가 문이 부셔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메이를 끼어들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메이 빈격을 통해서 상대 위치를 좀 흔들어 놓고 더 좋다면은 사실 부상실을 빼놓는 싸움이 제일 좋긴 한데 네. 이미 김학연 선수의 포화가 준비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요. 말씀드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킬이 나와버리면은 공격치에서 힘이 빠지죠. 자, 게다가 가장 중요한 메이가 잡혔습니다. 네. 이어서 리퍼까지. 이거는 그냥 떨어져서 리스폰 맞춰야 돼요. 네. 네.
상대방에게 궁극기 게이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공격력 자, 빠르게 낙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바야바의 공격인데 공격에 대한 해답이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김한근 선수 앞쪽에서 폭킹딜 넣어주고 있고요. 꾸준히 괜히 앞에서 급사하는 경우만 없다면은 네. 사실 지금 분위기라면 완막할 수 있지 않을까. 소리 방벽도 정말 오래 걸려요. 지금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융화 하나로 해결한다? 사실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웬걸 메이 뒤통수에 돌덩이가. 메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그 와중에 하다못해 디바 맥카까지도 지금 깨져. 아 잡혔어요 여기에는. 자 그리고 이거 포함이 있어요. 이거 퍼실 필요 없죠? 네. 네.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주면서 리스펙 계속 맞춰주고 있습니다. 좁은 구역에서 포탄 던지는 게 그냥 포합니다. 네. 자 결국 다시 한번 깔끔하게 막아낸 WGS 아카데미. 카드가 너무 많아요. 포화 있죠. 증폭 매트리스 있죠. 발키린 이번 턴에 그냥 유지력 싸움으로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고 온 게 다시 돌아가서 원초적인 겐트 윈디 게트인데 이 상대 조합을 보면은 비행할 수 있는 날개를 부러뜨리는 조합이라서 이게 그렇습니다. 자 디바가 파라 한번 견제했고요. 들어갑니다. 미스터 없어질 수 있거든요. 아 맵 깨졌고요. 아 미스터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차 모드의 바스티온 원하지 않는 점프를 하게 되네요. 지금 바스티온의 전차 모드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죠? 네. 어차피 겐지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 타이밍이어서 케어받기 힘들다 판단해서 일단은 들어가줬고요. 겐지가 두 명을 잡긴 했습니다만 메르시가 바로 바티스트 부활시켰고요. 자 파라도 리스폰 돼서 다시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지금 소리 방벽 하나로 해결 보리라 할 건데 네. 오 최소 해준다면은 방벽? 지금에서 들어갔어요. 주력국에 지금 본메티스 불사한 수까지 어떻게든 치우겠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자, 원시의 문도, 내려가라 원시의 문도. 내려가라 갈려요 갈려요 체리오 알펜 노아까지. 아 자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다. 부착 당했어요. 살았어요. 안 죽어요. 체력 체력 부상 타임 좋고요. 1년 무상 서비스가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바스티온 커지지 않았고 버텨내면서.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난전 속에서 돌진 조합의 특색 네. 빠른 합류 보여주면 가능하거든요. 여기 트레이서가 오? 베이징 잡혔어요? 네 이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자 시그마 잡혔고 하죠. 부산 씨 한 번 더 버티고 아! 와! 레이킹 볼 트레이서 아니 혼자 치료하고 혼자 잡고 와! 이거 제가 모른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한 가능성이 겐지 용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저도 부서졌으면은 완막인데요. 어메이징 바스티온 WGS가 완막에 성공합니다. 아 역시나 초반 단계 이 교체 선수의 역할 네.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카드다 보니까 조금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데 조합을 봐서는 일단은 역시 준비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급한 대로 일단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은 힘들죠. 또 바야바 네. 팀도 상대방의 그 빈틈을 좀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바스티온을 그때 잡았더라면은 또 거점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쵸. 바스티온에 대한 케어가 WGS 너무 좋았어요.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았죠. 부산 씨나 뭐 방벽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에 바야바 쪽에서의 좀 필살기 카드 용검을 드디어 모아서 왔는데 뽑자마자 전차 모드로 인한 사망. 그렇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죠. 개인적으로 방금 장면은 자가 치유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네. 아, 한 칸이에요. A 거점을 뚫어내면 WGS 그대로 한 칸만 가져가게 되면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WGS의 공격으로 양 팀의 두 번째 라운드가 진행됩니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최대 조합은 WGS 아카데미 파라에서 한조로만 바뀐 상태고요. 네. 아나도 바뀌었네요. 메르시가 빠지고 팔로미 선수가 아나. 자 바야바 입장에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서는 정석적인 조합을 선택을 합니다. 과연 한 칸. 이게 지금 똑같은 바스티온의 바티 조합이었다면은 버티면서 어떻게든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완전 갈렸거든요. 이거 한 번에 지금 나눠 있으면 안 돼요. 바야바는 한 번에 치고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이 자리를 잡기 네. 전에 강제로 부산시 뽑아내고 한 번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아 앉았어요.
일어나고. 다행히도 지금 WGC 아카데미가 네? 급하게 부상치 뺐어요. 자 그러면 같이 먼저 잡아내고 아나까지. 네. 너무 급하게 부상치를 깨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완성이 됐죠. 여기서 또 깨달았겠죠 이제. 그렇죠. 어차피 초반 단계 부상치 안 쓰고 상대 바스티온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하자 할 수 있는데 오 그냥 바로 바꿔주네요. 네. WGS 아카데미 본인들의 조합은 일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자 바로 바꿔서 정석적인 조합으로 다시 공격을 진행합니다. 강착 좋았고요. 이거 그냥 굳이 2층 갈 필요 없죠. 그렇죠. 어차피 한 칸이어서 거점 밟기 시작하면요. 네. 거점 한 명씩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인연 하나씩만 찝어내면은 충분히 포커싱만 된다면은 뭐 강착 타임이 좋았습니다. 자 거점 난전 싸움에서 자 케어 들어갔고요. 리퍼가 오 이거 투피스도 고립된데요. 그 와중에 투피 빠지면 5대6? 이제 온다고 해도 올사가 없는 상태예요. 네. 카메라 이겨? 하나 없습니다. 자 김한겸 잡아냈고 동료 맞춰줍니다. 네. 빠른 이유가? 이걸 한번 버티나요? 히트까지 상당히 빠르게 바야바가 자 죽음의 포스까지 아키. 자 이전의 싸움에서 대승한 것을 바탕으로 궁극기 게이지를 많이 채워놓은 바야바가 네. 다시 한번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WGC 아카데미 생각하는 게 지금 어? 상대 방벽에 죽음의 포스가 있었어? 이러면 우리 증폭기 왔고 네. 도중에 어차피 죽음의 포스 돌고 방벽도 돈다. 이번 턴에 모든 거 퍼보면 뚫 수 있다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WGS 입장에서는 A 거점을 뚫고 뭐 호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칸만 가져가면 그쵸. 되거든요. 암살만 안 당하면 돼요. 네.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보너 선수가 암살 성공해서 궁극기 게이지를 쓰는 도중에 끊기거나 뭐 게이지 못 모으고 마무리가 됐다.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서는 3궁이 나간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가 참 잘 피해줬고요. 어, 자, 증폭기 설치하면서 그런데 WGS 아카데미의 궁극기 게이지가 굉장히 빅가. 이거 못 보나요? 봐야 돼요. 그 와중에 김한경이 잡아내면서 죽음했고 비트까지 예상대로 궁이 하나씩 오자마자 바로 마무리되는 그림이죠.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WGS 아카데미가 A 거점 한 칸 가져가면서 두 번째 세트 승리 바야바를 잡아냅니다. 침착하게 수비 때 바스티온 조합으로 완막을 해냈고 공격대도 본인들의 플레이 일단은 준비된 거 다 보여줬습니다. WGC 아카데미 바야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젠탈에서 뭔가 보여주나 싶었는데 네. 선수의 갑작스러운 컴퓨터 문제로 교체가 되면서 이어지는 2세트마저도 분위기를 못 살리면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바야바 입장에서는 못했다라기보다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네. 뭐 WGC 아카데미에서는 뭐 기분 좋게 네. 8강 뚫고 4강 갔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WGC 아카데미도 사실 뭐 운 좋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그쵸. 그들의 플레이를 제대로 해줬고요. 정말 잘했거든요. 쟁탈 단계도 본인들이 뺏어갖고 네. 흐름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PP가 걸린 거기 때문에 뭐 이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예선의 경우에는 한 번 나온다고 다음 예선 못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쵸. 네, 바야바는 네. 네, 2주차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바야바는 또 내일의 예선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강 첫 번째 경기 바야바와 WGS 아카데미의 경기는 WGS 아카데미가 세트스코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오늘의 4강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